셰프크루. 셰프크루. 안녕하세요. 셰프크루 대표 제일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호주에서 요리사를 하고 있는 정원진이라고 합니다. 저는 이제 온코어에서 CDP를 일하고 있고요. 지금 그리고 나이는 올해로 이제 29살. 그 온코어란 곳이 이제 시드니에 몇 안 되는 3햇 중에 하나잖아요. 그렇죠. 맞죠. 거기가 이제 원래는 영국 쪽의 코어 레스토랑인가요? 네, 맞아요. 3 미쉐린인가요? 네, 맞아요. 3 미쉐린 그쪽에서 크라운 그 카지노가 들었으면서 거기에 이제 시그니처 레스토랑으로 오픈하면서 3햇을 달았다. 네. 자, 그래서 뭐 오늘의 주제는 뭐 다른 건 아니고요. 뭐 일단은 이제 뭐 간단하게 그 지금 본인이 다니고 있는 곳이 하이엔드 파인 다이닝이잖아요. 그렇죠. 진짜로 누구나 생각하기에 이게 엄청 힘들다. 자신을 갈아 넣어야 된다. 그렇죠. 시간의 대결 없다. 내 열정을 쏟아야 된다. 내 라이프는 없을 것이다. 이걸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쪽의 레스토랑을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어떤 거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지 뭐 이렇게 체력적으로 마음적으로 뭐 이런 것들을 어떤 게 있을까요? 일단은 체력적으로는 많이 힘들 거고. 얼마큼 힘들어요? 아니 솔직히 저와 전에 했던 직장에 비해서 힘들지 않아요. 여기는 카지노 호텔이야. 요 보시면 안 돼. 여기는 카지노 여기는 이제 카지노 호텔이라서 되게 직원들 라이프 밸런스 잘 챙겨줘요. 그렇죠. 제가 전에 일했던 곳은 이제 막 하루에 16시간 일하고 17시간 일하고 그랬는데 이제 거기는 완전 그러니까 자기 희생에 강요하는 곳이었어요. 근데 여기는 진짜 그 엄청 좋아요. 거기에 딱 8시간, 딱 10시간 그렇게 그냥 뭐 일반 레스토랑이랑 거의 다를 게 없는 하지만 이제 강도는 좀 다르죠. 강도는. 왜냐하면 이제 일반적인 이제 3햇이나 2햇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. 그렇지 않은데 왜냐하면 이제 이 이제 온코어는 특별한 케이스가 이제 호텔 맞아. 그 대기업 안에 들어가서 그 시스템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오버타임도 굉장히 좀 예민하게 보죠. 맞죠? 꿈이 이제 CDP까지는 좀 조금 더 해도 이제 괜찮은데 이제 코미는 1분 2분만 넘겨도 바로 그렇죠, 소리 그렇죠. 지르면서 나가라고. 네, 막내들을 좀 챙겨준다.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 한테는 온코어가 진짜 꿈의 직장인데 사실은 이런 곳이 호주 전체 한 개밖에 없다. 한 개밖에 없다.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 온코어가 다 저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. 네. 자 그러면 일단은 뭐 본인은 지금 경력이 한 요리 경력이 한국 호주 한 몇 년 도합해서 몇 저는 년? 이제 12년부터 12년부터 12년에 이제 한국에서 호주과 다녔고요. 14년에 졸업을 해서 르꼬르동 블루 졸업했죠. 호주에서는 이제 르꼬르동 졸업을 네. 했고 한국에서는 이제 그냥 경기도에 있는 학교예요. 서정대학교라는 네. 요리과인데 네. 뭐 저와 이제 12년도 당시에 요리했을 때 요리부문 최현석 셰프님 그런 분들이 이제 엄청 나왔잖아요. TV쇼에. 그래가지고 그때 정말 많았죠. 요리하시는 분들. 맞아요. 저도 어떻게 보면 제 고등학교 선배가 에드워드 권 씨세요. 어떻게 보면 약간 그 길을 따라가려고 나도 이제 그 얘기 했는데 아니 본인 모교 서정대학교 그 후배들에게 한마디만 해주십시오. 열심히 응원합니다. 맞는 사람들만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맞죠? 아 요리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. 그래도 호주의 장점은 그만한 노력과 열정을 쓰는데 그만한 페이는 준다. 뭐 그게 다른 것 같아요. 전 세계적으로 요리사가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은 아니에요. 하드잡이기도 하고 육체 노동 기술직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래도 호주는 어떻습니까? 뭐 한국이랑 비교해봤을 때 훨씬 좋죠. 훨씬 좋죠. 정말 이게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. 비교를 할 수 없죠. 자 그럼 본인은 이제 한국에서도 요리대학교를 나오고 일도 해봤고 호주에서 또 유학을 해서 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1위 레스토랑 지금 최고의 이제 탑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그런 이제 선배로서의 위치로서 멘토의 위치로서 지금 이제 뭐 유학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해외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 뭐 강력한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 한 몇 마디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. 그래도 일단 언어가 제일 큰 것 같아요. 영어. 저도 솔직히 이 레스토랑에서 언어 문제로 정말 심하게 말하면 X신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정말 맞습니다. 우리가 이제 주방에서 일을 하면 엄청나게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는데 전에 제가 80-90%를 알아듣는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도 근데 이제 나머지 10% 20%가 이제 엄청 그렇죠. 넘을 수 없는 벽이잖아요.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그 비영어권의 우리 출신자들이 넘을 수 없는 벽인데 그 벽을 우리는 노동력으로 이제 메꾼단 말이에요. 그렇죠. 이제 센스로. 열정, 그렇지. 열정. 말이 눈치. 사회생활. 사바사바. 이런 걸로 다 이제 우리가 극복을 해 나가야 되는데 좀 영어가 된다 그러면
원진 학생처럼, 아 원진이처럼, 원진 셰프님처럼 좀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. 근데 이게 누구한테나 오는 기회는 아니지만 그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거는 본인이 여태까지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는지, 이 요리와 요리사와 요리 산업을 얼만큼 이해했는지, 이게 이제 조금 더 중요할 것이다. 좋은 기회를 가져도 사실은 그만 포기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네. 정말 많이 포기하는. 네. 것이죠. 맞아요. 뭐 잘리는 것보다는 본인이 이제 못 버텨서 나가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, 네. 좀 운동도 좀 많이 하시고, 그다음에 좀 앞으로 진짜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, 저도 이제 3S를 세 군데를 겪어봤던 사람으로서, 아, 좀 이제 잘 되셨으면 좋겠고, 아, 또 빠른 시일 내에 또 요리사를 포기해도 된다. 네, 요리사를 꼭 하진 않아도 본인의 경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한무한하는 것들 본인이 또 아실 겁니다. 네. 네, 그래서 잘 마무리 또 하시고 새로운 여정에 좀 많은 또 힘을 또 보태드리도록 또 하겠습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네, 네. 뭐 아무튼 오늘 뭐 촬영 나와주셔서 감사하고, 다음번에 출연했을 때는 좀 뭐 어디 뭐 헤드가 돼 있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정말 네? 정말 먼 미래긴 하지만 노력해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아무튼 여러분들 항상 뭐 하는 말이지만 건강하시고 체력관리 열정관리 하시는 하루가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. 안녕.